부모님께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신 분이지만 자기 일 같은 거, 그림 같은 데서는 굉장히 강한 면을 보이신 외유내강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소인이에요. 키가 참 작아요. 150 정도밖에 안 돼요. 소인이에요. 그 소인 안에서 그 강한 그 뜨거운 거는 굉장히 뜨거워요. 속이 뜨거워요.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수묵 작품에 대한 거는 아마 크게 박생강 선생님의 그게 아마 좀 덜 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 인도 다녀오시고 또 그리고 74세 그때 글랑발레 전시했을 때 채색으로 이제 확 넘어오면서 그 채색의 강렬함 그리고 이제 채색이 갖고 있는 그 우리의 고유한 색을 가지고 본인만의 구도, 본인만의 그런 표현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박생강 선생님이 아마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죠. 언젠가는 한 번은 이 채색화 쪽에서 아니면 한국화의 쪽에서 재평가를 받으셔야 될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청이나 미나나 이런 요소들 그 강렬한 색을 가지고 선생님이 그거를 본인의 이야기로 풀어가셨다라는 부분인데 미나가 갖고 있는 그런 서민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풀어가셨다라고 보면 그런 점들이 후세에 동양화를 하는 작가들이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죠. 작가로서의 투철한 그런 장인정신 그런 부분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좀 본받고 싶었던 그런 점이죠. 뭐 꾸준히 작품을 해오셨지만 그래도 작가로서의 최고의 이게 나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게 바로 이제 말년에 10세 넘어서부터 나오는데 조금만 그게 이어졌으면 그럼 지금 동양화를 하고 채색화를 하고 있는 작가들이 많은 거를 아마 선생님을 통해서 뭐 배우기도 하고 또 다른 좋은 작품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이제 조금 아쉽고 그리고 그 치열함이 말년에 어떻게 보면 웬만한 그 동세대의 저기들은 한국화의 작가들은 명예와 부를 다 누리셨 분들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작품 생활을 하셨는데 선생님은 말년에 정말 치열한 자기를 드러내셨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미술사 쪽으로 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여줬으면 한국화가 갖고 있는 채색 쪽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나 배우는 사람에서 길을 조금 더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거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도 정말 내가 박생강의 작가로서의 더 넓은 그런 영역을 더 보여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방을 상당히 배려를 하고 당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러시는 중에 그 내면적인 프라이드는 너무너무 강하세요. 굉장히 그 역사의 말하자면 시대성 수레 역사의 수레바퀴라든가 이런 거에 타격을 받으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대의 그 불운이 그분을 정말 그분다운 화가로서 이렇게 빛나게 하는 것으로 보상이 되지 않았나 참 부럽고 또 우리 후대에게 좋은 작품 유산을 남기셨을 뿐더러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박생광 선생님을 꼭 만나 뵙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해서 벼르고 별러서 박성광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73년 개인전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한국적인 거, 채색화. 채색화를 통해서 한국적인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작품으로 준비를 하다가
박생광 선생님이 순수님께서도 68년부터 제가 67년에 졸업을 했는데 홍익대학에 강의를 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대학원생인 저는 박생광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작품 몇 점을 보고서 굉장히 감각이 우리보다 젊은 저희보다도 앞선 것 같고 누구보다 앞선 것 같고 그래서 그분께 지도를 받고 싶다 하는 그 동경을 가졌죠. 72년 12월 5일 박생광 선생님 수유리 자택으로 찾아갔어요. 저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손수 이렇게 제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면서 제 1회 개인전 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신 걸로 봤을 때 제 개인전을 보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제가 박상광 선생님에 관한 글도 읽고 보니까 74년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74년에서 75, 76년 그리고 77년에 한국에 오셔서 다시 개인전을 하시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일본에 가셨지만은 제가 편지로나 또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서신을 엽서를 보내주시면서 교류를 계속해요. 박 선생님께서 74년에 그 일본에 가셔서 백운이라는 작품을 대작을 180호 거의 200호에 가까운 작품을 제작을 하셔서 원전에 출품하셔서 원전의 추천 작가가 되셔요. 그러니까 그 한국 작가 출신으로 아마 이렇게 원전 추천 작가 되는 일이 아마 이분 한 분이시지 않았을까 싶고 그 선생님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한테 그 원전 추천 작가가 됐다. 남편이나 자식들 잘 안녕하시냐 뭐 그런 인사말로 해서 써주시고 아버님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관계가 굉장히 넓었어요. 본인이 얘기를 하셨어요. 난 프로다 그랬어요. 뭐냐면 술을 먹고는 술을 그리 즐겨 하시는데 술 드시고는 절대 구슬을 안 들어요. 술김에 안 그린다는 거죠. 그래 난 프로기 때문에 항상 자기 그 작품의 모든 그 교우관계나 모든 걸 작품에 다 집중하려고 모든 걸 흡수하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 40, 50대 한 60대까지는 자주 만났어요. 술도 하시고 자주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잘 아시죠. 그래서 서로 그런 건 있지만 말년에는 그 교우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양은 많고 이제 그걸 바꿔가 그러니까 양이 많고 그 한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뒤에는 자주 못 만났는데 아버지 그림을 보고 난 뒤부터는 내가 박생광 씨 제자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1년을 매일 왔어요. 매일 이틀 걸리고 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고 가고 그러면서 몇 년을 보더니 한 5년 만에 50년을 그렸다고 그래 아버님을 참 좋아라 하시고 존경하고 그랬죠. 이분이 누구를 좋다 그럴까 어떤 작가를 그래서 이 젊은 우리 이렇게 작가들 보면 한국 젊은 작가들 봐줄 수가 없대. 애들이 나쁜 아이들이래. 외국 잡지를 보고 인류를 베끼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말로 곧 선생님 참 아들이 낫고요. 후배 학아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요것들이 작품을 하면 뺏기요. 카피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인류를 뺏기는 게 아니고 피카소 하면 금방 편하니까 인류를 이렇게 조합해서 뺏기요. 정말 나쁘요. 못 그려도 자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럼 저는 전현임 선생님이 인정하는 작가는 누굴까?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러면 어떤 분 좋습니까? 한국 작가로 그랬더니 민족적이고
두 분이 같은 이제 이 계열을 가신 거죠. 민화라든가 그다음에 후불 탱화 있죠. 그런 거에서 전영림 선생이나 이 박상관 선생이나 같이 민족적인 그림을 해야 된다, 독창적인 걸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생각이 같아서 보니까 저한테 추천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동향은 아니지만 한 분은 진주 분이시고 전영림 선생은 통영 분이시죠. 근데 나이 차이가 참 많이 났어요. 8살 차이가 나시는 분인데 박상관 선생하고 또 뭐 주변에 이제 모시고 젊은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멀리서 선생이 그 박상관 선생 보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한테 반말도 안 하시는 분이 어이 영감태 오랜만이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박상관 선생님의 교우관계는 매우 넓었지만은 이 경남 지역 쪽으로 좀 활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통영에 그 전영림 선생하고 친분이 많이 두터웠죠. 근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은 형식적인 거나 이런 것을 뭐 굳이 따지고 이런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자유분방한 그런 스타일의 작가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박생광 선생과 전영림 선생은 서로 어떤 작품 세계를 비록 동양화와 서양화의 그런 구분, 장르의 구분은 있었지만은 주고받고 한 이런 교류가 원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죠. 또 전영림 선생도 항상 저보고 박생광은 동양화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그것은 기존의 어떤 틀이나 이런 데서 자유롭다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예술 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나는 줬다고 봅니다. 전에 도트리뷰시 회장이 와서 말씀하시기도 아니 이렇게 한국에 깊이 숨어 계시는 분이 어떻게 이게 현대에 돌아가는 걸 다 이렇게 깨뚫고 작품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냐 그런 거거든. 그게 아니고 맨날 책을 보세요. 남들은 어디 천재적인 작가라고 그러는데 본인도 얘기했지만 자기 노력이 거의 70%라고 했어요. 우리 거에다 응? 현대적인 거 응? 우리 색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보고 가신 거 아닌가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블란스 하가협회 도트리뷰시가 와서 보고는 아니 한국이 좋은 구석에 있는 사람이 자기 전에도 보여주지 않은 사람이 어찌 이 흐름을 자기네부터 먼저 가고 있느냐고 그런 얘기가 뭐냐면 모든 그쪽에 나오는 미국에 나오는 일본에 나오는 원래 나오는 월간을 보고 자기도 그 정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의 뜻, 우리의 색, 현대 기법을 그 세 가지를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겠다 그랬는데 테마를 우리나라 테마를 다 잡았어요. 그건 당분부터 현재까지죠. 그걸 그 이상혁 감독, KBS 감독한테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자료를 다 책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 거의 불교 아닙니까? 불교가 아니니까 불교 원산지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를 가신 거예요. 그 인도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때는 마지막 그림 같이 칼리 같은 거는 그 스케치, 그 다음에 주선, 그 다음에 색질하고 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는 걸 그렸는데 인도 그 그림이 많이 있죠. 그래 남아 있죠. 예. 박상광 선생님 처음 만난 건 그 전에 몰랐다가 일단 85년 저 그랑발레의 그 박상광 선생님이 커면서부터 이제 처음이었었는데 그 전시회가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었어요. 근데 소재 자체도 그렇고 그때 박상광 선생님이 작품에서 그 샹젤리제 그
한국의 오방색을 중심으로 걸려져 있던 작품을 보고 나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인데 그게 얼마큼 좋은지는 몰랐었어요. 단지 한국이 그립고 한국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두드러진 거에 대한 생각에 대한 자부심? 이거 뭐 특별전을 우리가 입고 해달라. 천호 두 개 그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럴 수 있냐? 이 백호가 얼마 그리는 게 아버님 거짓말했어요. 한 달 걸린다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래 사실 이때 그랬다고 그래. 예, 그래. 이게 생글생글 웃어. 우습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랬대. 도토리 입시가 와서 이걸 특별 블란스 특별전을 마련하겠다. 그 100호짜리 10장하고 1,500호 2장하고 특비 들어가는데 가지고 나서 너무 좋다. 왜냐면 자기 그림을 알아주니까 좋고 응? 그걸 가만히 수율이 그 구석에 앉아 있는데도 응? 프랑스에서 다 와서 그것을 해준다니까 더없이 좋을 수밖에 없던 그 샤그라고 만나게 해준다니까 그것도 생각을 웃으시고 즐거워해서 저는 세월호 보통 작가가 돌아가 10년 20년 있어야 거의 빛을 보는데 아버님은 뭐 살아생전에 뭐 남들이 알려주셔서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러게 하고 생각을 우셨었어요. 이 그랑팔레에서 한국 대표 작가 다 갔을 때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박상규 선생을 포스터로 내세웠고 저는 이쪽 미술관 관계자도 미국의 미술관 관계자도 전임 선생을 자기네에서 옮겨가서 하자 그런 걸 볼 때 한국적이고 민족적이고 색이 있는 그림 이런 거는 분명히 세계적으로 우리가 학술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한다면 앞으로 미술관으로 뻗어나갈 때 해외 컬렉션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국의 아주 아이덴티티 간 정체성을 너무나 잘 보여준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서양,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서양 논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양식 원근법이 아닌 한국의 민화에서 난색과 한색을 나누는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공간을 구성했다는 거 뭐 그런 걸로 한국의 인상파에서 바로 아부스테로 넘어가는 중간에 한국 미술이 가장 약한 부분이 심볼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자생적인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박생광 선생이 한국 미술사의 그 심볼리즘을 잇는 그 소위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거기서 박상광 선생님에 대한 확고한 한국 미술사의 아마 큰 영향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심볼리즘이라는 것들이. 검소하되 누추어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는 그 미술이 한국 미술의 정점이지 않나 싶고 이 박생광 선생님 작품도 화려하지만 사실은 사치스럽지 않고 하여튼 검소하지만 누추어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걸 담고 있는 미술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 책을 만들 때 보니까 40대부터 그런 작품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40대 스케치나 보면 그 마지막 그림이 탈이나 말이에요. 무속, 샤머니즘이 나오거든요. 우리 걸 하고 싶은 그 생각이 40대부터 계셨다는 얘기죠. 진주 계실 때도 스케치가 좀 있는데 그냥 탈들 뭐 이상한 그 무속적인 걸 아예 스케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그게 다 집합이 돼서 터진 게 아니고 사실은 쭉 이렇게 이루어온 거예요. 옛날에 하고 싶었던 걸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에서 전 탄생했다고 봐요. 뜻은 우리 거대. 색깔은 단층에서. 화법은 현대화. 아버님이 일본에서도 초현대적인 기법을 하실 때요.
그 세 개 가지고 내가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생광 선생님의 작품에서 마지막 한 3년 작품은 라인으로 그리고 라인에서 한색과 난색을 나눠서 공간을 구성하면서 나눴던 것들이 마지막 한 3년 작품에서는 그 약간 먹물로 거기 경계선을 흐트러뜨려요. 그 경계선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을 똑같이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도 그 세리그라피라는 작품에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한 4, 5년 동안은 똑같이 그 세리그라피를 찍지만 경계선을 흐트리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레용으로 다시 위에다가 형태 위에다 그려서 그 형태 자체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 그게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들인데 박생광 선생님도 말년 작품을 그런 식으로 많이 흐트려뜨렸더라고요. 그 공간의 구성을 보니까 그 앤디 허이라는 사람을 분명히 알아서는 그걸 아니었을 거예요. 자생적으로 너무나 딱딱한 라인이나 구성 자체가 획일화되어 있고 경계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서 회화적인 요소가 아마 되게 필요했었을 거예요. 그 회화적인 의미로 말년 작품들은 먹물이 얼룩지게 만드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걸 돌아가시기 한 3, 4년 전부터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채도가 떨어진 것이 점점 멀리 있고 채도가 짙은 것이 가까이 있는 채도를 중심으로 원근법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한국에서의 민화에서 원근법은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같이 붙여서 차가운 색이 뒤로 가고 따뜻한 색이 앞으로 나오는 그런 색에 대한 원류를 부딪혀서 나오는 원근법이 한국적 원근법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박생광 선생님이 너무나 잘 가져다가 잘 갖다 붙이신 것이 박생광 선생님의 가장 그 작품의 특이성이 아닌가, 한국의 전체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아버님의 옛날 그 기법대로 배운 기법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이게 옛날에는 그 스케치를 하고 그다 이제 선을 긋고 그다음에 색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색을 죽이고 그랬는데 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게 말라야 되고 또 막 그 굳은 뒤에 하니까 적어도 보름 이상 걸리니까 한 이틀 만에 그려야 되겠다. 백호 한 장을 스케치도 없어지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몸이 좀 아프고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그 생각의 그 형상을 바로 하고 그냥 감정 죽이고 살리는 걸로 해서 포인트만 넣어버리는 그 단순한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 필이 모필이 갖고 있는 긴 중봉에서 나오는 걸 선이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박생광 선생님 선은 굵은 선으로 황색 선을 긋죠. 선으로 일단은 굵은 걸로 이미지를 모티브를 표현하고 그 면들 나머지 면을 색을 메꿔 가는 방식이었죠. 근데 그게 또 다른 작가들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 그러니까 동양에서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늘 한 필에서 쭉 내리 걷는 것을 늘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닌 또 다른 선, 동양화가 갖고 있는 선이 이러한 것도 선이다라고 아마 이렇게 그림으로 말해주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수간 채색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채색을 칠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칠해 올라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칠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박생광 선생님의 이제 그 표현 방식 중에 이 재료를 다루는 데서는 상당히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그 그랑발레 전시 이전의 수묵 작품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 수묵을 그래도 많이 작품을 다룰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채색 작업을 하면서 그걸 절묘하게 혼합시켰던 캐스예요. 그러니까 채색이라고 그래서 채색부터 먼첨 칠해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수묵이라고 하는 것을 뭐 발목을 시켜주고 아니면 뭐 떨어뜨린다라든가 떨어뜨려서 이렇게 얼룩을 지게 한 상태에 의해서 그 이후에 채색을 올리죠. 그러면은 그 아주 미묘한 그러니까 채색이 안에서 먹이 받쳐주고 하는 그 미묘한 것을 그거를
선생님을 이제 느끼신 거지. 그걸 찾아내신 거지. 그게 바로 박상강 선생님의 아주 장점이라고 보아지죠. 본인의 그 인생관이 딱 나와 있어요. 뭐냐면 한 번도 같은 걸 안 그리고 좋다. 더 좋으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을 갖다 넣어가지고 딴 걸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남이 저 이런 스타일을 그린다 그러면 그런 스타일을 그린다. 그거는 보사판이 있고 사진이 있는데 뭘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같은 걸 안 그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했던 그 그림, 이 나온 그림도 뭐냐면 뜻은 우리의 얼. 그래서 당군부터 현재까지죠. 뜻, 얼. 그러니까 불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얼. 색은 단청에서. 단청이 우리 다 단청을. 화법은 최현대적인 자기의 화법. 그리고 믹서해서 우리의 얼을 그린 거예요. 색을 보면 생명력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고객들이나 관객, 컬렉터분들이 이 그림을 집에 가서 좀 이렇게 걸어놓고 보시면 다른 그림과 차별화되니까 박생광 전현인 같이 민족적이고 색채가 있는 그림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셔서 왜 좋은지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이라든가 또 유교 동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미술이 이제 제대로 형성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겪었죠. 이런 속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예술가를 한 10명 정도 선정한다면은 그 안에 박생광 선생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이 박생광 선생의 그 훌륭한 점을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모든 이 점과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것과의 아주 성공적인 결합,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박생광 선생 작품은 박생광 선생의 작품의 완성도에서 그치지 않고 후학들에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고 후학들이 여러 가지 길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과제들을 남기고 갔다는 데서 더욱 그 박생광 예술이 빛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외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작가분들하고 확연히 다른 점은 이제 색채감, 그리고 이제 압도당하는 기분, 작가 선생님의 그 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작품 안에 꽉 차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 압도당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다른 추상 작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독특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80일 넘네 터져 나오고 그것이 84년에 빅뱅처럼 터져 나오는 분이에요. 흥축됐던 게. 아이고 자유자재의 그 형태 구사를 하시면서 채색도 그때는 이렇게 어떤 초월적인 경제이셨는지 기법 다 무시하시고 그 재료를 대담하게 먹하고 악유하고 섞어서 회화에 적용을 하시고 과거에 우리가 무슨 기법을 쓰고 이런 거 다 초월하시고 그냥 당신만이 만들어낸 그런 그 기법인데 그게 제가 보기에도 너무 부러운 게 그냥 칠하면 돼요. 뭐 악열을 몇 번 하고 뭐 백반을 뭐 하고 뭐 종이를 몇 겹을 붙이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제작하는 그 시간이 적게 걸리고 그리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걸 제작을 해야 됐으니까. 색이 강렬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감히 저런 색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색을 강렬하게 사실 쓰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웬만한 작가는 쓰기가 어려운
그런 색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그렇게 쓰시면서도 그걸 일반 관객이나 미술사 쪽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던 점을 뭘까? 그건 바로 선생님이 일본에서 공부하신 그 일본화를 어쨌든 배워오신 그게 내면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제 정말 말년에 표출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연구가 아무래도 80년대 돌아가시기 전 5년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앞에 박생강 선생님 작업들을 보면 이런 강렬한 색채감 말고도 추상적으로 전위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초창기 작품들은 추상적인 그런 작품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서 조금 길게 단순히 80년대 작품이 아니라 선생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집대성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고 한국 미술사에 있어서 그분의 어떤 발자취 처음에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셨다가 이제 약간 좌절을 겪으시고 다시 또 일본에 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또 거기서 희망을 얻으셔서 한국에 돌아오신 그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좀 심도 있게 좀 따라가다 보면 연구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료를 접하다 보니까 중국 색채, 일본 색채, 그다음에 한국의 뭐 단청이나 탱화 기법을 많이 섞으셔서 그 본인이 원하는 색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섞고 작업하고 또 섞고 이런 과정을 아주 오랫동안 그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스케치에서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스케치를 수백 번 반복을 하신 다음에 그걸 다시 화폭에 옮기셨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단순히 선생님의 작품을 동양화의 틀로서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조금 더 박생강 선생님의 작품이 대중적으로 많이 좀 저변이 확대돼서 많은 분들이 보고 즐길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업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것은 아, 모든 일상사는 다 있고 또 그것으로서 벗어나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그 혼력만 남은 이런 상태에서 이 에너지가 마지막 할 때까지 본인이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이 형상성, 이 형태나 색채 이런 거를 합친 형상성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가느냐, 여기에만 에너지를 모든 에너지를 집결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작업하는 그 자세에서 봤어요. 그렇게네 뭐 그야말로 한마디로 숭고하다고 해야 되나, 참 뭐 엄숙하다고 해야 되나, 그는 보편적 이런 작업 자세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혼풀을 태우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하고 가시면서 내 이제 간다 나팔 불고 가면 그 발 밑에는 마귀들이에요. 악귀들 그 위선자들 그걸 밟고 내 이제 그 나팔 불고 가는 그 우리 뭐 내 그 피리 불고 가는 거 있잖아. 그걸 그린 거예요. 내가 이제 간다. 아, 울고 가는 거예요. 그게 노적도예요.